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손님들도 보통 연령대가 그러시니까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경험을 해봐서 뭔가 제 진로에도 도움이 된 것 같고 뭔가 진로 선택의 폭이 뭔가 넓어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은선이가 인턴 학생이 평소에 관심 있었던 부분을 되게 재밌게 하루를 보내는 것도 되게 좋았고 그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잘 찾아내더라고. 그래서 되게 뿌듯했고 나는 또 그런 은선이에게 어떤 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한 살림에서 그런 걸 나도 많이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약간 글도 써보고 하는 거를 꽤 오랫동안 안 하고 있었는데 약간 오랜만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니까 진짜 여태까지 모아뒀던 파워가 막 분출이 되면서 글이 좀 많이 잘 써지는 약간 그런 현상이 생겨서 되게 그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일단 선생님이 너무 좋았고요. 작업실도 처음 가서 너무 좋았고 그냥 다 처음이라서 좋았던 것 같아요. 인턴십 하면서 제일 큰 목적은 친구들의 속 이야기를 듣는 건데 조금씩 그것들이 그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스며 나올 때마다 네, 기분이 좋고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. 처음에는 문화학교에서 인턴십을 하기 전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약간 놀이 위주로 이제 활동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인턴십을 하고 나서 선생님들이 다 이런 다른 활동도 하시네라는 걸 좀 알아냈죠. 일단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좀 새로운 즐거움이었던 것 같은데 항상 집에만 있었고 또 제가 학교를 안 다니다 보니까 항상 집에서 혼자 하는 게 많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뭔가 지역에 누군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한다거나 좀 그럴 기회도 없었고 그런 것을 시도해보지도 않았었던 것 같은데 여기 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좀 그런 경험들을 하니까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현재 16살, 17살 이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어린 시절의 저를 되게 많이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라고 하면 뭐 고등학교도 되겠지만 내가 이런 문화학교 숲의 일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과 관계하고 일을 처음 대했을 때의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런 첫 마음으로 임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전에는 엄청 힘들 줄 알았어요. 막 땡볕에서 그러니까 엄청 힘들 줄 알았는데 여기 와보니까 그냥 농사만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이런 색다른 곳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여기는 이제 여름에는 여름에 와서 농사를 짓는 곳인데 농사를 좀 더 같이 해보았으면 좋겠는데 낮에는 너무 더워서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이 좀 적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고 그래도 농장에서 어떻게 농장이 어떻게 어떤 일들로 좀 이루어지는지 그걸 조금씩 좀 맛보게 하려고 해서 많이 도움이 되기도 했고 또 와서 솔비가 또 이렇게 흥미있게 잘 따라줘서 되게 뿌듯합니다. 일단 제가 좋아하는 사진을 마음껏 찍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요. 그리고 여러 군데로 출사를 나가면서 좀 더 약간 많은 경험을 한 것 같아서 좋습니다. 멘티 학생이 찍은 사진을 보면서 내가 보지 못했던 거를 보고 있는 걸 발견하면 굉장히 또 새로운 기분이 들고 신선한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. 선생님
하고 사진관에서 정신없이 보내느라고 고생했고 사진을 계속 좋아하고 사진을 찍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. 다음에 또 봐. 안녕하세요. 에란쌤 덕분에 제가 좀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고 조금 더 당당해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에란쌤이랑 같이 조금 더 당당한 제 자신을 찾고 싶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